시간 주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우리를 성도 삼아 주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온전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를 바라보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교독문 81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노래가 온 땅에 퍼져
마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본당에 모여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생활 방역을 지키느라 마음껏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함이 안타깝습니다. 지난날 일상의 삶이 얼마나 감사했었는지요. 주님, 가장 아름다운 계절인 5월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부모님과 함께하는 주일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두 달 동안 인터넷 예배의 편리함 때문에 교회 성전에 나와 드려지는 예배에 나태함이 있지 않나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 모든 공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부흥케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 마음 다해 진정과 신령함으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산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모든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껏 우리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어버이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늙음에서 오는 외로움과 서러움, 쓸쓸함과 섭섭함 등 이 모든 것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외로운 분들과 병상에 있는 분, 소외된 이웃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어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땅에서 이곳에서 더욱 서로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전염병으로 어려움이 있는 이때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하여 선교지를 지키며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그곳 교회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고 모든 영육 간에 강건케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주의 백성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복음의 증인됨으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며 가정이 우리의 천국이 되는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며 기도합니다. 고난과 두려움을 주님이 세상에서 이겼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 모두는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난 두 달 동안 목양에 더욱 헌신한 교육자들과 교회의 인터넷 예배와 관리에 힘쓴 간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과 봉사로 섬기는 성도들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생애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쪽에 있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함께 읽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네, 이 시간 다음 세대 설교가 있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온 집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그들은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이 사람들 위에 하나씩 내려앉았어요. 이 모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순절날 모여있던 사람들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성령님이 그들을 말하게 하셔서 그들은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듣고 웅장거리기 시작했어요. 와우, amazing! 정말 신기해요. Look, 이 사람들이 어떻게 외국말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Yes, right. They're from Galilee.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에 와보지도 않은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어떻게 알죠? 세상에 이런 일이 여기서 우리나라 말을 듣게 되다니 깜짝이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각기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제자들을 보고 놀라워 했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읽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부모 세대가 본당 예배와 가정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을 자녀 세대에게 보이게 하소서. 다음 세대 교사들이 한 영혼 속에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는 목자가 되게 하소서. 방글라데시 연해주 파송 선교사 가정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성령의 위로와 권능이 넘치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 귀한 예배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흩어져서도 예배로 가정을 세우기에 힘쓰는 부모 세대가 되게 해주셔서 믿음의 본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내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사들에게도 사명을 위해 힘쓰도록 지혜와 사랑을 더하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의 사명을 들고 각국에서 힘쓰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방글라데시 연해주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파송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더욱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 전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셨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선물을 한아름 품에 안으신 채 우리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우리 주 하나님의 사랑을 송축하나이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대면하는 놀라운 기쁨을 만끽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삼위 하나님 앞에 기쁨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자, 옆사람 눈을 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마스크를 가리셔도 아름다우시군요 라고요. 시작. 마스크로 가리워도 아름다우시군요. 예, 반갑고 기쁩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 공동체에 두 명의 아기가 탄생했습니다. 월요일에는 손정호 이진 교사 가정에 지안이가 태어났고요. 화요일에는 김기만 이 무궁화 집사의 집에 라빈이가 태어났습니다. 참고로 라빈이 셋째입니다. 셋째. 이 저출산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아이를 출산했다는 것만큼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또 똑같은 기쁨이 또 입양을 통해 자녀를 선물받는 기쁨이기도 하죠. 우리 공동체에 또 저희 가정 말고도 또 입양 가정이 있는데요. 가족의 온도를 쓴 이설아 작가는 새 자녀를 입양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자녀의 삶에서
중요한 누군가가 사라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입양은 단절이 아니라 더 큰 개념의 가족으로의 확장이며 생부모와 입양아동, 입양부모가 행복한 입양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다는 열망이 가슴속 깊은 곳으로부터 솟구쳐 올랐다. 제가 입양과 출산을 통한 자녀의 기쁨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교회가 탄생하는 기쁨의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교회는 성령을 통해 탄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을 치유하기 시작하셨죠. 여러분, 교회의 탄생의 본질, 과연 교회 탄생의 기쁨의 본질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교회의 이 탄생의 기쁨의 본질에는 아버지의 영광의 선물이 숨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의 선물. 2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2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1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죠. 하늘로. 이제 그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님은 하늘에서 올라간 그대로 너희에게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순절날 제자들이 한 집에 함께 있을 때 바로 예수께서 가신 그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아버지의 약속, 바로 성령 하나님이 이날 강림하신 것입니다. 사랑의 아버지가 주시는 선물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던 거죠. 성령 하나님,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성령이 마실 때 강한 바람 같은 소리의 현상이 일어났죠. 자, 여기에서 이 바람 같은 이 부분을 통하여 우리는 구약 성경의 두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바로 아담의 코에 하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호흡을 불어넣으셨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마른 뼈들, 범죄하여 죽어버린 마른 뼈들, 그런데 그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을 향해 무엇이 불어왔습니까? 사방에서 바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마른 뼈들을 살리고 큰 군대를 세웠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바로 성령의 바람을 통하여 죽은 우리들을 다시 살리셨던 것이죠. 바로 긍휼과 사랑으로 자신의 자녀들을 탄생시키는 날,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본문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교회를 탄생시키기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1절에 보게 되면 그저 한 집에 모여 있었을 뿐이었거든요. 1절에 보면 마치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기가 하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아기가 나 엄마 뱃속에 들어갈 거야? 나 어떤 아기가 나 엄마 뱃속에서 나올 거야? 노력하고 분투한 아이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영원 전부터 잉태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모든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기를 열망하셨죠. 여러분, 영광이라는 그 개념, 감추어진 어둠 속에 빛이 환하게 비추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하나님의 그런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심 등등 그 모든 영광을 교회를 통해 드러내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교회를 향한 가장 아름다운 정의가 에베소서 1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보세요. 이 충만이라는 단어 대신에 치유와 변화를 한번 넣어서 읽어볼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분의 충만함이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는 이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치유하시냐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을 향해 마치 그 아들 독생자를 선물로 주신 것처럼 바로 교회를 이 땅에 선물로 보내주신 것을 믿습니다. 62년 전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탄생되었을까요? 하나의 중요한 자료가 또 하나 있는데요. 우리 공동체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부활산 교회 묘지를 향해 참 말없이 헌신하시는, 무명으로 헌신하시는 우리 홍춘식 안수집사님 계신데요. 그 집사님의 아버님 고 홍병수 장로님께서 글을 하나 남기셨어요. 제 서재에 있다가 며칠 전에 우연히 다시 이렇게 꺼내 읽었는데요. 이 홍병수 당시 집사님께서는 기록을 보니까 우리 황금천 목사님이랑 언제 처음 만났냐면 우리 동네가 아니라 1953년, 그러니까 6.25전쟁 직후에 대구의 한 부흥집회에서 우연히 만나셨답니다. 황금천 목사님 나오셨는데 장대한 체구와 큰 음성으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 또 어디서 배웠냐면 1955년도에 그 당시 빌리그레암 천막 전도 집회가 있었을 때에 이제 저녁에 예정된 강사가 사정에서 못 나오자 그때 대타로 나온 강사가 누구였겠을까요? 황금천 목사님이 대타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청중이 더 큰 은혜를 받았고 그 자리에 홍병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다시 3년 후인 1958년 3월 홍병수 집사님이 사업에 실패하셔서 홍제동 영단주택, 영단주택이 뭐냐면 대한주택공사 같은 전쟁 이후에 많은 집을 지었는데요. 뭐 영단주택, 뭐 부흥촌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어집니다. 홍제동 영단주택 22호에 이사를 왔는데 바로 그 옆에 88호에 누가 살았냐면 황우천 목사님이 사셨습니다. 혹시 저희 교회에 그 당시 나 이 영단주택에 살았다 혹시 손 들어주시겠어요? 혹시 아시는 분은 저한테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사진이 없어요. 그 당시 사진이 저 뭐 불광동 쪽이나 저쪽 사진이 있는데 저희 동네 이 당시 영단주택 사진은 없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주택 하나의 사이즈가 9평 정도, 9평 정도가 되고 그러나 서구식의 반을 받아서 방을 여러 개를 만들었던 조감도까지 이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집에는 담이 없어서 옆방 드나들듯 이웃집에 다녔다고 하는데요. 그러고 보니 자연스레 각 교회 성도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황금천 목사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고 고 홍병수 장로님이 기록에 남기셨습니다. 홍 집사, 오늘은 김지일 장로님의 홍제 의원에서 좀 모이자고. 아마 황해도 소식인가 북한 말수로 말씀하셨겠죠. 모이자고. 영단주택이 들어서고 목사, 장로, 전도사, 집사가 모여 살게 되었으니 이는 필연코 교회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이야. 그러니까 그 상황과 분위기 환경을 보고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명령임을 확신하셨던 거죠. 좋은 일을 하루라도 빠른 것이 좋거든 이동의 전도사의 117호에서 예배드리고 합시다. 모두 다 찬성했고 1958년 5월 7일 첫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든 교회들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으로 탄생이 됩니다. 교회의 목적이 예배에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교회의 수많은 많은 행사들과 활동 가운데 단 하나만으로 압축한다면 예배입니다. 예배. 왜 예배입니까? 바로 교회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체험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함들을 거룩과 자비와 지혜와 그 놀라운 사랑 등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교회는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충만하게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린 이러한 기도를 하죠. 주님, 서울홍성 교회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이는 예배하는 공동체에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결단하는 5월 한 달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시작.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로 이 교회의 이 탄생의 기쁨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희생의 열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의 열매. 이 본문에 초대교회의 생일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다섯 오의 열흘 순자. 50일째 되는 날이란 뜻이죠.
뭐로부터의 50일이냐면 유월절에서 바로 다음 안식일로부터 50일을 센 날이 오순절입니다. 유월절이 무엇인지 아시죠? 어린 양의 피를 잡아 대문에 바르는 날, 바로 400년간 이집트의 그 노예살이에서 벗어난 구원을 받은 날을 기념한 날이 유월절이죠. 놀라운 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해 죽으신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40일간 이 땅에 계셨다가 승천하셨죠. 그리고 다시 열흘 후가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순절을 또 다른 말로 초실절,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리는 날, 왜냐하면 태양력으로 5월에서 6월 달에 딱 지금 이 시기인데요, 보리를 거두어 추수해서 첫 열매를 함께 드리는 날이거든요, 오순절. 그래서 보리를 거둔다 해서 맥추절로도 불립니다. 이 오순절에 얽힌 그림들을 보십시오. 하나는 유월절에 희생당한 그리스도, 그리고 또 하나는 첫 열매를 드리는 첫 열매의 그림. 결국 여러분, 교회가 탄생되었을 때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첫 열매라는 그림이 교회 탄생에 얽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옆에 있는 로마 군병이 사망한 걸 확인하기 위하여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허리에 창을 깊숙이 찔렀죠. 그러자 이미 사망한 자에게서 나오는 현상인 물과 피가 분리돼서 다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마치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아담을 잠재우고 아담의 허리에서 바로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죠.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허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졌고 하나님의 그 희생을 통하여 교회를 탄생시키셨습니다. 마치 엄마가 피와 땀을 쏟으며 아기를 출산하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이 땅에 세워진 것이죠. 또 왜 첫 열매라고 교회를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첫 열매라고 하면 바로 그 다음 나올 열매들을 예상한 것이죠. 교회를 첫 열매라고 하면 그럼 다른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 전체를 뜻합니다. 주님은 교회만 구원하길 원치 않으셨고 교회를 통해 만물을 충만케 하기를 원하셨겠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역사, 모든 민족 등등 모든 만물의 열매를 맺기 전 바로 그 첫 열매로 교회를 이 땅에 시작하게 하신 것이죠. 자, 3절에 보게 되면 성령 임하셨을 때에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 다음 불에 갈라지는 혀와 같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불의 이미지. 본래 구약에서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죠. 죄인을 벌주고 악인을 처벌하는 그 불. 그런데 오순절날 분명히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심판이 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구원의 열매,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럼 심판의 이 중요한 이슈는 어디 갔단 말입니까? 예수께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을 이미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아, 심판인가?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런데 잘 보세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앞서 이 세례의 이미지는 겸손하게 물속에 잠겨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앞서 말씀은 주님은 그 불의 심판을 결국 본인이 담당하겠다는 고백을 저기서 이미 하신 것입니다. 이 불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결국 오순절날 성령 임하셨는데 왜 심판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불의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나타난 불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요,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로 받은 선물인 거죠. 교회 개혁가 마틴 루터가 아직 이러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는 구원받기 위해 금식했고 구원받기 위해 철야하기도 했고요,
고행을 반복했습니다. 결혼도 장가도 가지 않았습니다. 밤새 기도하다가 얼어 죽을 뻔하기도 했고 또 반복된 금식 속에 소화기 등도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에서는 천국과 지옥 플러스 연옥이랑 교리를 만들었어요. 성경에도 있지도 않은 것을 상상해서 만들어 놓고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당시 교황 레오 10세는 성인들의 유골 하나가 연옥의 형기 4천년을 감해준다라고 선전했고요. 또 로마의 성베드로 성당을 대성당을 만들기 위해 면죄부를 발행하면서 유명한 일화죠. 면죄부를 사기 위해 동전이 이 헌금함에 딸랑 떨어지는 순간 지옥에서 당신의 가족이 벌썩 나올 거라는 말. 어떤 교회는 까륜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동전이라고 입증 불가능한 그 동전을 가지고 이거 하나면 여러분 연옥에 1400년 형벌을 면하게 줄까로 가르쳤답니다. 로마의 한 성당은 계단 28개, 거룩한 계단, 스칼라 상타라고 하는데요. 이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며 다 망가지겠죠. 무릎으로 오르면 연옥에 있는 사람 하나를 구할 수 있다고 당시에 가르쳤어요. 실제로 마틴 루터도 이런 각종 고행과 성상 숭배 등을 하다가 로마에 갔어요. 루터도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유명한 유라입니다. 그가 끝에서 무엇을 소리쳤냐면 이랬어요. 이게 사실이란 걸 누가 알지? 훗날 루터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것을 발견하죠. 구원은 공로나 금식이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최근에 모 교회에서 성도들 훈련한다고 가혹행위를 한 것이 보도가 되었죠. 채찍으로 때리고 차 트렁크에 감금시키고 심지어 인분까지 먹도록 했습니다. 가족보다는 리더의 말을 더 따랐고 합리적 인간의 지성은 사라지고 맹목적인 집단주의만 남아버렸죠. 세상을 향한 책임보다는 지도자에 대한 신격화를 추구한 것이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고행의 장소가 결코 아니에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가 받을 고초를 다 짊어지셨거든요. 여러분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고행이나 금식 등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아요. 다른 무언가가 첨가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설 62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빌립보 3장을 통하여 이러한 결연한 외침을 힘차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네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 다음 같이 읽을까? 내가 시작.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라. 할렐루야. 십자가 복음을 조금도 가리지 말게 하여 주소서. 오직 교회의 자랑이 오직 십자가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그런 십자가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앞사람 모시며 고백합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충분합니다라고 시작. 마지막 교회의 본질, 교회의 그 탄생의 기쁨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 세 번째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격 변화의 신호탄 시작. 물 먹다 살에 들었습니다. 감기가 아닙니다. 자, 교회의 기쁨의 탄생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인격이 변화된다는 신호탄이 전 세계에, 전 역사에 울려 퍼졌다는 뜻입니다. 본문에서 교회가 탄생될 때 제자들이 가장 먼저 경험한 것이 무엇일까요?
4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보세요. 가장 먼저 경험한 게 무엇입니까?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거룩이란 이 단어는 쉬운 단어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얼굴을 뵈면 죽는다고 여겼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임하시면 공동체가 징계받고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함부로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었어요. 죄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 거룩하신 영이 제자들 안에 오셨고요. 단지 오신 것뿐만은 아니라 제자들의 인격 안에 어떻게 거했어요? 충만히 임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의 인격, 즉 지정, 지성과 감정과 의지 전체를 거룩하신 영이 감화 감동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한 유일한 분은 딱 한 분이셨어요. 예수님 한 분뿐. 그런데 어찌 제자들이 거룩하신 성령을 그것도 충만하게 모실 수 있단 말입니까? 왜요?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이죠. 바로 제자들이 그런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자신의 모든 공로 다 내려놓고 전심으로 주 앞에 회개했습니다. 회개.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러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정결함을 받았죠. 그들이 율법적 공로로 정결해진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정결해졌죠. 그 정결한 마음 속에 바로 거룩의 성령이 내주하시고 충만하게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제자들이 경험한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죠. 거룩의 영이 내주하시자 제자들의 인격의 변화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우리 많은 육체 가운데에 가장 마지막에 바뀌고 또 가장 변하기 쉽지 않은 어려운 부분이 어딘 줄 아십니까? 우리 야고보서 3장 8절을 보십시오. 3장 8절을 보시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어디예요? 바로 이 세치 혀입니다. 혀가 가장 변화되기 어렵고 바뀌기 어려운 것이 바로 혀죠. 우리는 이 혀로 이웃을 죽이고 혀로 하나님 반역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죄를 짓고 나서 그게 가장 먼저 표현되는 곳이 바로 이 혀죠. 혀. 인간의 힘으로는 혀를 길들일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 날 때부터 죄의 노예를 태어났고 우리 날 때부터 그래서 선을 행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어. 바로 자신의 혀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데만 쓰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그 혀로 이웃을 치유하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데만 쓰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 죄에서 벗어났죠.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전심을 향해 돌이킬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의 성령님이 내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자 없다라고 말씀했죠. 우리 같은 무능하고 우리 같은 반역자가 거룩의 성령을 통하여 가장 먼저 우리 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요. 제가 17살 때에 고백한 거죠. 저도 제 혀로 거짓말 많이 했고 악한 말 많이 했고 반역의 말 제 혀로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제 혀로 하나님 어디 있어? 창조를 가르치는 우리 아이들 엄청나게 많이 욕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자 서경철의 혀에서 나온 최초의 고백, 예수님은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17살 날 그 수련회 때에 그 이기적으로 가득했던 저 혀에서 나온 말이 뭡니까? 형제들을 바라보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혀가 바뀌었어요. 오늘 공동체를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교회가 처음부터 탄생할 때에 이 제자들은 성령을 통하여 다른 나라 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성령을 통해 다른 나라 언어를 말하는 걸 그렇게 놀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눈 한번 깜짝하시면, 혀에 터치만 하시면 그 외국말 말하는 게 무슨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에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다 와 있었어요. 저 멀리 이란에서, 이라크에서, 이탈리아에서, 터키에서 무려 17개 이상의 사람, 북아프리카에서 17개 이상의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왔고, 또 유대교에 입교한 외국인들도 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교회가 탄생될 때 처음으로 교회를 경험한 게 무엇입니까? 11절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에서 온 크레타의 선사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인들인데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구나. 여러분, 이 이방인들이 교회를 통해 처음 경험한 게 무엇이냐면 소통하는 교회를 보았어요. 소통하는 교회. 전혀 본인들이 이해하지 못할 말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집단이 아니라,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조롱했는데 처음부터 교회는 열방을 품었고, 처음부터 교회는 이웃을 품었고, 처음부터 교회는 이웃과 소통했고, 처음부터 교회는 이웃을 위해 가장 아름다운 배려인 그들의 나라의 언어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30여 년 전에 전 세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 대한 마음을 불어넣어 주셨죠. 가령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왔던 언더우드 선교사, 그는 본래 인도에 가려고 했고요. 그리고 길이 열리지 않자 그냥 뉴욕에 남아 국내 목회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 순간 성령의 음성을 듣죠. 너 저 조선으로 가라. 우리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그는 청년이었습니다. 싱글로 왔죠. 또한 호주에서, 또한 영국에서, 그리고 우리가 자주 인용한 엘리자베스 쉐핑은 독일에서 온 이민자 가정. 어떤 분은 많이 공부한 엘리트였고, 어떤 분은 의사였고, 그런 엘리자베스 쉐핑처럼 엄마에게 두 번씩 버림받고 온 그런 미혼모의 자녀도 왔습니다. 그들이 와서 우리 한국에 와서 한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혀로 한국말을 배웠죠. 그리고는 그 정말 유창하지 않았겠죠. 그 어색한 한국말로 우리 민족을 향했던 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혀로 우리 가운데에, 특별히 천민들이 양반들에게 멸시받을 때에 선교사들은 앞장서서 그 동네의 가치가 예배를 같이 드렸죠. 여성들이 이름도 없이 멸시받자 엘리자베스 쉐핑 같은 경우 이름을 다 지어줬고, 또 도망 나온 엄마들을 함께 자기와 함께 살았죠. 부모가 없는 자들에게 부모가 되어주었고, 학교를 세워줬고, 병원을 세워주었고. 여러분, 초기에 우리 선교사의 그 기록들을 보게 되면 우리 민족이 무엇 때문에 감화 감동을 받은 줄 아십니까? 우리처럼 한국말 잘 못하셔도, 뭔가 우리와 다른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선교사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인격적인 놀라운 능력들 몇 번 소개해드렸죠. 전라도 유명한 깡패 최웅정 씨가 포사이트 선교사가 피고름이 가득한 나환자 여인을 자기의 말에 태웠고, 피고름이 가득한 그 지팡이를 집어달라고 하는 그 순간 예수의 영광을 보았다라. 여러분, 현대인들은 더 이상 교세나 교회 건물로 감동받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바로 성도들의 인격을 보고 그 교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정하죠.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말이 통하는 성도의 삶을 사십시오. 정말로 세상 상식이 통하는 교회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 길은 너무나 평이한 길에 있죠. 가령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직하게 상거래 하시고요, 위조 계약서 쓰지 마시고요, 바보 같아도 세금 신고 다 하시고, 건물주가 있다면 임대인들을 위해서 세금 임대료 과감하게 그렇게 착한 결정을 하시고요, 고용주들이 있다면 노동법 준수하고 산업재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나의 말 옮기지 말고 정말로 건강한 시민이 되고 정말로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보십시오. 믿지 않는 분들의 언어로, 그들이 이해하는 문화로, 그렇게 여러분의 혀로 복음을 증거해 보십시오. 네, 여러분, 서울홍성 교회가 62년 전 아버지하는 명령으로 이 땅에 세워지고 나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것을 부르심과 사명, 우리 교회의 부르심과 사명으로 기록해서 정기적으로 낭독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교회를 말씀과 성령으로 세우고 사랑방과 가정의 회복을 통해 위대한 명령과 위대한 계명에 헌신되고 훈련된 평신도 선교사들을 세우는 교회, 한 영혼을 품고 만민을 위해 기도하며 또한 가정과 일터를 새롭게 하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세대로 세워가는 공동체, 고아와 과부 및 사회적 약자를 책임 있게 돌보는 공동체, 민족 복음화 열방을 제자 삼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뤄가는 공동체,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러한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데에 십자가 복음 붙잡고 아버지 영광 앞에 예배하며 그렇게 주님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름다운 인격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우리 귀한 증인들의 삶을 다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린 해계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광복이와 가난과 고난 아무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순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합시다. 하나님, 세상과 처음부터 소통하는 교회처럼 세상 사람들의 귓가에 들리도록 하나님 복음을 소통하는 교회, 정말로 믿지 않는 분들을 배려하는 그러한 소통 있는 교회, 정말 세상에서 통하는 상식이 너무나 잘 통하는 교회. 왜요? 그리스도께서 다 희생하셨기에. 왜요? 아버지의 영광은 교회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가득하기를 원하기에.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믿지 않는 분들의 하나님도 되시기에 우리 함께 시간 하나님 땅에 그러한 공동체에 이루어가게 하여 주소서. 우리 시니어 부모 세대부터 시작하여 어린 세대까지 청년 세대이기까지 주님 그런 교회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네, 하나님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땅의 하나님이시니 때로 우리의 죄성 우리만을 하나님으로 한정하고 원하니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편협한 사고를 갖기로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를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오. 우리 예수께서는 온 세상의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셨음을 고백하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사오. 아버지, 우리로 주님의 구원의 처절매를 삼으신 것처럼 아버지, 이 처절매 온 교회 온 세상 아버지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문화와 아버지 모든 영역들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부분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치유해보기 말 때까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세상을 섬기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신 생각하셨어. 희생의 공급만을 믿고 아버지 십자가만을 위하여 우리가 더하거나 덜할 수 없음을 깨닫고 날마다 그 구원의 그 놀라운 증명할 수 없는 은혜를 감격하는 공동체 아버지 영광 아버지 몸세대 가득하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그렇게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자신의 양손을 자신의 마음에 얹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두여 달 동안 범당 예배 드리지 못해서 마음도 편치 않으신 분 있으셨습니까? 성령 충만 잃어버리신 분 있으셨습니까? 또 실제로 몸도 아프신 분 혹시 있으셨습니까? 가정과 일터에 생계에 관해서 뭔가 덫과 막힌담을 혹시 경험하신 분들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동성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리스도의 희생의 공로로 치유와 해답이 임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영광 제한하지 마소서. 아버지,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면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부요함을 우리가 누리오니이다. 채찍에 맞아 나으심으로 우리의 나음을 받았음을 믿나이다. 아멘. 주의 영 이곳에 계심으로 아버지의 그 영광 헤아릴 수 없는 그 영광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심령 아버지의 은혜 골수와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영원 가득히 임하게 하실 줄을 믿나이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옵나니 날마다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복음 회의에 다른 것을 찾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심으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그런 믿음이 날마다 정결하고 날마다 거룩하게 되며 날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우리의 주의 이름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십자가로 아버지 나오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 아버지의 거룩의 역내해 주하신 것처럼 이 시간도 동일하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성령 안에서 놀라운 인격적인 변화들을 여기서부터 경험하게 하실 줄을 믿나이다. 우리 주 앞에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십자가만을 붙잡는 성도들에게 전심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오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셨고 또한 아버지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심을 송축하나이다. 대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마다 자유함이 넘칠지어다. 치유를 온전히 누릴지어다. 특별히 마음 가운데에 그렇게 기쁨을 잃어버린 성도들의 내면 속에 거룩의 성령을 통하여 기쁨의 강물을 온 인격 가운데에 누릴지어다. 기쁨을 누릴지어다. 특별히 공동체에 예배 인도자를 부름받은 모든 예배팀들의 마음 가득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하였사오니 기쁨의 강물이 이 강대상과 또한 예배를 섬기는 수용되는 모든 지체들이 가득히 넘쳐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와 사업장에 무언가 덫과 막힌담들이 있나이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허물어질지어다. 막힌담들이 허물어질지어다. 온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영혼과 영혼 골수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충만한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의 내주하시는 예수님의 성령을 통하여 저들의 혀가 예배하게 하시고 저들의 혀가 이웃을 섬기게 하여 주셔서 일평생 민족과 열방을 품고 제자들처럼 또한 우리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처럼 민족의 합이 열방의 어미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람 보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기쁨의 영이십니다. 라고 해 시작. 주님은 기쁨의 영입니다. 아멘. 자, 우리 월 한 달을 교회 생일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가정과 사랑방 교회를 비상한 하나님 나라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생일 주일로 삼고자 합니다. 생일이기에 생일 떡을 나눕니다. 전교인과 함께 오랜만에 우리만 먹지 않고 또 그동안 수고했던 우리 이웃들과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주 본당 예배 회복 일정입니다. 우리 원래대로 돌아가세요. 이른 예배 7시, 또 1부에 9시, 2부에 11시, 또 3부에 청년 공동체 예배 있습니다. 되도록 이른 예배와 9시 예배 쪽으로 오시면 좀 더 쾌적하게 사회적 거리 지키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우리가 본당에서 이미 회복을 했고요. 금요 심야 기도에
본당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사랑방 식구들과 함께 오셔서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할 때 큰 기도의 응답들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다음 세대 예배 후원 또 그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셔틀도 정상적으로 운행합니다. 홍제에서 8시 40분, 10시 20분, 10시 40분입니다. 자, 특별한 주중에 광고가 없으면 이렇게 7시, 9시, 11시에 오시되, 그러나 혹시 주중에 여러분 뉴스 보시면 염려하고 계시겠지만 이태원 유흥가를 중심으로 해서 예, 확진자들이 전국으로 지금 확진이 다시 되고 있죠. 2차, 3차 감염이 이미 되고 있어서 혹시 주중에 뭐 계약 연기라든지 아니면 정부의 어떤 중요한 방향의 전함이 온다면 제가 긴급하게 우리 장로님과 모여서 회의하고 나서 여러분에 공지하겠습니다. 근데 특별한 공지가 없으면은 다음 주에 원래대로 7시, 9시, 11시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당분간 식사 대접은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불편을 조금 감수해 주십시오.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 고 김혜득 권사님, 사무소 사랑방 이순호 권사님의 친모 되시고요. 박영환 원로장로님의 장모님 되시는 96세를 일기로 주의 부르심을 5월 5일에 받으셨습니다. 유족들에게 많은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이수연 자매, 4.3일 사랑방의 조종희 집사의 장녀됩니다. 5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천호역에 있는 펜트하우스 홀 이스턴 베니비스에서 결혼식을, 3.14 사랑방 이동진 성도와 도영숙 권사의 장남 이병주 형제, 5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스칼라티움 1층 오릴리아 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병주 형제 2월에 예배 드리려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못하고 이제 5월에 드려지게 되는데요. 많은 축복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출산 광고입니다. 설교서대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지안이 딸입니다. 손정호 이진 성도의 일녀 첫째고요. 라빈이 아들입니다. 김기만 임원 집사의 삼남입니다. 많이 축복을 전해주십시오. 파송 선교사 동정입니다. 우리 공동체 91년도에 첫 선교사 파송이었죠. 김요한 선교사 터키에서 사역 중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구타당하고 남편의 생사를 몰라 고통할 때 그때 이제 김미중 사모님 건강 다 망가졌고요. 지금 터키에 못 들어간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예. 그리고 그때 자녀들도 많이 마음고생을 했는데요. 김유태 전도사 신장을 예, 그렇게 이제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서 계속 신장에 어려움이 있다가 급기야 신장 이식 받지 못하면 살 수 없다는 판정을 받고는 5월 14일 날 아버지 김요한 선교사 신장이든 동생 김준 선교사 전도사의 신장 둘 중에 하나 적합 판정을 받으면 둘 중에 하나 이식을 받게 됐습니다. 복음을 위해 많이 고생한 핍박을 받은 이 가정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대 선수 아직 싱글이고요. 아직 30대 초반 젊은 전도사입니다. 나머지 광고 주부를 참고하시고 다가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우리 서울홍성교회가 함께 부르겠습니다. 아.
안에서 한번 되어 주 안에서 사람 보며 고백하겠습니다. 홍성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시작. 홍성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부활절 예물, 국내 단기 선교회 예물,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일터 주심에 감사, 또 모친 장례 위로에 감사, 건강 회복과 또 아가의 건강에, 태중인 아가의 건강 감사, 또 본당을 밝게 해주심에 감사 등을 11주 예물과 또 옥합을 깨트리는 귀한 선교의 예물, 또 예, 협력 선교사의 그 선교지에 보내는 기도학교를 세우려는 귀한 옥합을 드리는 예물들, 장학 헌금들, 감사의 예물 등을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볼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고백과 믿음을 바라보며 하나님 얼마나 주님이 기쁘시지요, 얼마나 하나님 자랑스러우시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비록 보잘것없는 과부의 두 렙돈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모든 걸 다 바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고, 또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지켜주신 아버지의 주권을 신뢰하게 기쁨으로 11조 예물을,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방을 위한 그런 선교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든 손길들을 영원히 기억하여 주셔서 이 땅에 유한한 그런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영원한 가치를 이루어가는 우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옥합을 깨트리며 드리는 그 각 예물들마다 충만한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청년들, 또 우리 젊은 세대들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 자신의 그런 핍절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전부를 바칠 때에 드리는 그런 극한 하나님의 채워짐을 충만하게 누리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며, 지금은 우리의 영광 부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주권적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쁨으로 예배드릴 모든 사랑하는 식구들의 삶 위에,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모든 식구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